치킨 시키지? 하루에 그냥 돈10만원 쓰는 거야, 외식으로. 아. 치킨 먹자. 안 차려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밥을 차려주겠다고 하는데. 아, 그래서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데 뭐. 뭐가 그래 잘못됐는데. 나 혹 아끼라며. 아끼라며. 저녁 먹는 거라니까. 저녁도 편, 마음 편히 못 먹냐 나는? 왜 오빠는 맨날 본인만 힘들어? 노력 안 할 거면 결혼 왜 했어? 아, 타고난 대로 살려면 결혼 왜 했냐고. 참고 살아준다고 개무시하지 마. 그래요, 또 새로운 날이에요. 네. 또 이제 주말이고. 아. 오! 드디어! 와, 이거 봐,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날은 너무 서운해서 그래요. 벌써부터 개선했네. 설거지를 하잖아요, 지금. 야. 웬일이야, 하네? 어, 뒤에 와서 끌어안아 주시나? 왜? 너무 많은 걸 바랬나요? 밥 먹으려고. 어머, 밥 먹으려고, 자기 밥 먹으려고 배고파서. 미안한 게 아니라. 밥 먹을 거야? 어? 어? 대답 안 하지, 이제 또. 밥 안 먹어? 아직 와이프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지금. 아이고. 뭐해? 라면 끓여 먹으려고. 알랄라? 뭐 찾아? 우삼겹. 여기 있잖아. 우삼겹? 우삼겹. 우삼겹. 우삼겹 라면. 하나만 해. 우린 빵 먹을 거야. 빵 먹는다고? 응. 사실 저는 같이 먹고 싶은데 싫다라고 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애들 주고. 근데 안 먹는다고 해서 아 계속 차이네. 아니 설명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근데 준석 씨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하거나 이러면은 네.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남편과 아빠인데. 괜히 말을 안 하셔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꾸만 좀 하셔도. 저 심정이 어떨까 혼자 등돌아서 지금 막 이거 뭐야. 서로 얘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치. 이 아내분들은 표현 안 해주면 몰라요. 야. 효인 씨는 또 일어나자마자 본인 것만 먹으려고 그러네 하고 약간 피치신 것 같아요 또. 와. 진짜. 아이고. 됐다. 와. 오늘 라면은 고기 라면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일단 올리브유를 넣고 파기름을 내고 요리 솜씨가 있으시네. 양파를 넣고 향기가 이제 얇은 고기들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이제 익히기 시작해요. 와 저건 냄새 맡으면 무조건 먹고 싶어하겠는데요. 이걸로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와. 그리고 나서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고춧가루 넣고 저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살짝 매콤한 그런 맛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라면 물을 딱 550ml. 560ml 넣어도 안 되고 550ml 넣고 딱 550ml 넣어야 돼. 네. 물이랑 같이 끓는 동시에 라면을 넣고 이제 건더기 수프랑 수프까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와. 아 저기다 같이 끓이는 거예요 그냥 아예? 네. 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애호박을. 이야. 애호박까지. 요리인데 요리. 네.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되거든요. 아. 되게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요. 네.
아, 한 그릇만 한 거예요? 왜냐면 네,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다 해가지고. 아니. 한 개만 해 했으니까 아까. 응. 아. 그래도 같이 좀 맛이라도 보라고. 근데 애들이 오지 않을까? 먹고 싶어서. 아, 또 와이프분은 달걀 샌드위치 해주려고. 그러네, 애들을 위해서 저 영양 생각하면서. 다나야? 네? 계란 껍질 까주세요. 아, 아이들이랑 같이 만드나 보다. 어, 저 많이 깎아주네, 저 껍질. 아니, 튀지 않게 어이? 다른 집 사는 거 같잖아요. 어, 완전 다른 집이네요. 근데 애들이 저렇게 하면 라면 안 먹고 싶어해요. 신기하다. 아니, 아빠가 애들 보고 한번 말이라도 하시죠. 어. 먹자고. 아, 더. 와, 라면. 진짜 중독적인 맛. 와. 와. 치다 한 젓가락 먹어보라고 다녀. 그러니까. 아 근데 분명 안 먹는다고 했잖아. 아니 안 먹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요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요리할 때. 답답하네 답답해 화끈하게 진짜. 거절을 하셨네. 그러니까 처음에 요리할 때 먹는다고 했으면 단소리 2인분 양을 했겠죠. 아 너무 답답하네. 근데 제 먹을 거를. 조금 안쓰럽다가도 또 밉상이다가 이러네요. 아 그럼 그것도 궁금해요. 치사해. 저쪽에서 만든 것도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저도, 아~ 저도 안 돼요. 저 뭐 한번 먹어보자. 그럼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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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안 먹으면 돼요. 뭐가 돼요? 아빠는 빵 먹을 거야. 그래도 아내는 물어보잖아요. 그래, 물어보잖아, 어? 저렇게. 빵 먹을 거냐고. 아빠 빵 먹을 거야? 이렇게. 아유, 대답은 진짜. 했어야지. 왜 대답을 왜 안 했어? 듣지를 않아. 절레절레. 아 진짜. 부글부글했죠, 솔직히 속으로. 짜증났어요. 짜증났대. 저는 항상 넷이서 함께 같이 이리 와 당기려 하는 것 같은데 신랑이 나 혼자가 편해.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걸 자기가 취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몇 년 이상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와 함께하는 우리 셋의 시간이 더 익숙하고 한 대 어우러지는 게 좀 이제 와서는 약간 어색해지기도 한 느낌? 아, 운동선수들이 저런 모습이 많아. 네, 그래. 네. 좀 이기적인 면도 있어요. 네. 집에서의 식사 시간은 거의 기억이 안 나고 외식을 하자 그래서 이제 네 명이서 먹게 되었던 뭐 그 언젠가도 보면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외식한 게 그냥 서러움이 몸에 막 그냥 그렇죠. 어, 그 서운함이 몸에 어, 몸에 막 배어 있죠. 와. 와. 막 너무 맛있어. 소리까지 내가 하면서 진짜. 오, 이거 뭐지? 라면 CF 들어오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 저 혼자 개운하게 시작했어요. 아주 개운하게 싹 드시고. 파는 맛. 아빠 다 먹었어? 응. 우리는 아직 안 먹었네. 미안, 미안. 그러니까 아빠 다 드셨어. 맞아, 아이고. 이제 간다, 여기로. 아, 설마. 설마, 설마. 어머, 어머. 그냥 방으로? 아이고. 곧바로 씻으러 가시는구나. 어. 얘도 되게 잘하겠어. 응? 아, 이거 빵 칸인데 왜 엄마 이걸로 하고 있냐? 이게 엄마가 요리를 잘하면 아이들은 저렇게 같이 요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아, 저렇게 만든 거. 아, 잘한다. 오,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진짜. 아, 맛있겠다. 오. 자, 접시, 앞 접시에 딱 대고 먹어.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나는 내가 잘 먹겠다.
엄마 모닝빵 데우기를 안 했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응을 잘 해준다. 아빠가 안 해주니까. 간 맞아? 응. 마늘. 그 마늘 크림이 있었어. 근데 여기 대파 크림치즈 들어가면 더 맛있겠다. 또 어디 가시네? 주말에 무조건 출근합니다. 오. 아, 주말에도 해요? 네. 와, 그러면 쉬는 날이 없으세요? 네, 지금 쉬는 날이 없어요. 어머, 하루도? 네, 하루도 없어요. 열심히 하시네. 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시구나. 엘리트 친구들 수업을 해야 돼서 주말에 이제 친구들이 쉬는 날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수업을 못한 수업들을 주말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라면 먹는다고 조금 요리 아닌 요리를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수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와, 주말이 더 바쁘시겠네. 또 그렇구나. 맛있어? 얼음에 아빠 좀 녹고 있어. 그래? 샌드위치 가져가. 아니, 먹어. 아이고. 어? 아니, 괜찮아. 아우, 말도 어떻게 좋아. 안 들어갈까? 가지. 아니, 봐요. 버리잖아요. 버리죠. 샌드위치도 하나 받아 들고 저것도 좀 버려주고 그러면 좀 풀릴 텐데. 많아서. 에이, 손이 부족하긴 하네. 손이 딱 부족해, 맞아. 또 올 거지? 아니, 이거 하고 바로 출근하려고. 빨리 가야 돼, 늦었어. 아니, 남았잖아. 아니, 근데 손이 두 개잖아요. 어쩔 수 없죠. 따서 할게. 아, 버리는 김에 다 버려라, 이건데. 맞는 말인데. 손이 없네, 손이. 오늘도 역시 아 또 그런 뒷모습을 보면 짜증나죠. 화나고. 역시 그렇구나. 동굴에 남은 쓰레기.